How you doing? 무보험 한인 동포를 위한 대규모 무료 건강 검진 행사가 마련됩니다. 오바마 케어를 받겠다고 밝힌 뉴욕 의사가 2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래프트사의 스트링 치즈가 전량 리콜 조치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TVN 뉴스입니다. 권윤형근입니다. 중국은 지난 유엔 연설에서 일본이 나우이다우를 도둑질했다며 직설 합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도에 대해 불려서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도 애매한데요. 맨해튼에 추진됐던 독도 홍보 광고가 중단됐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 외교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던 맨해튼 타임스퀘어 독도 홍보 광고를 한국 외교부가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1절을 맞아 가수 김장훈이 타임스퀘어의 CNN 정방판에 독도를 홍보하는 영상 광고를 기재한 이후 일부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광고를 추진했습니다. But it's a bitter battle between her husband, family, and, our family. I don't know who are they. Those are our full family and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that's possible how many of them are or maybe it might be there. Look at these people, you know? 진짜로 한번 보세요. 저 사람들 보면 한국보다 보잖아요. Just be careful. 그런다고 그런 거 보이잖아 하고 사람들 Did you see that?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를 기재는 중단 또는 자제토록 설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한인들이 독도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제외 공간 부속 건물을 행사장으로 제공하지 말 것과 고위 공관 직원의 참석도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독도 홍보 광고를 대한민국 외교부가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뉴욕 한인 사회는 꿈쩍도 안 하는 모습입니다. 뉴욕의 한 한인 변호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광고를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조문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초 전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소희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는 한인 사회 새로운 기부 문화를 열어가고 있는 앤드류 박 변호사와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가 출연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번 광고를 기획한 앤드류박 변호사는 자라나는 2세들에게 TV 광고를 통해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명확하게 알리고 한인 사회에서 독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독도 홍보 광고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그냥 특이한 일이고 또 광고를 볼 때도 특이하지만 이건 광고로서 오는 게 아니라 독도는 우리 땅 저도 제 아들이 제 덕분에 독도 배우고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빨리 깨요. 독도 가르쳐 주세요. 멋있네. 또 박 변호사는 이번 광고를 시작으로 평소 관심사였던 위안부 문제와 독도 한국 사람들의 KBN 유튜브 서포터 플리즈 As I move on with her life. Goodbye.